시프트 F 누르면 이렇게 폴리프레임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하이드를 시켜주고 숨긴 부분 분리를 해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디바이드 조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나메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컬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음 스탠다드를 양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결을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요.
폴렛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웬만하면 여기 요런 불필요한 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Thank you.
We'll be right back.
Thank you.